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중국에서 왔어? 네. 근데 오래 살았지, 한국에서? 네. 한 30년 살았어? 26년이요. 26년이니까 30년이랑 네. 마찬가지지. 네. 근데 엄마는 중국이나 네. 한국이나 와서 편해봤던 인생 있으면 말해봐. 편안한 거야? 응. 편안한 거 없어요. 고생하게 살았으니까. 아니. 그 뜻이 아니라 네. 그러니까 편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말해보라고. 그러니까 중국에서나 네. 한국에서나 편안한 인생 살았으면 말해보라고. 편안한 인생요? 편안한 인생 그냥 딸이 있으니까 내가 편안한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이제 왜냐면 남편 시집온 남편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러니까. 난 그 말은 아닌데 내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. 네.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네. 엄마가 네. 말을 하자면 네. 30대 초반에 사별 아니면 이별을 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. 네, 맞아. 네, 30대 네. 초반에 뭐 4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에 네, 사별 아닌 사별을 하라는 사주야. 네. 갑자기 남편을 넣는데 이 머리가 혈이 안 통하고 이 심장이 꽉 막혀. 예, 네, 예. 네. 스트레스 받아. 그치? 네. 그럼 남편이 이렇게 갔다는 뜻이야. 네. 심장마비라든지 여기에 혈이 안 통해서 머리로 혈이 안 올라가서 네. 순간적으로 뭐 병을 갖고 있다가 간 게 아니라 네. 기약 없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유언 하나도 못 남기고 그냥 갔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가신 분이 본 남편 맞아요? 네, 네, 네. 전 남편. 네. 그렇죠? 근데 이 전 남편한테 자식 하나 있죠? 예,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이 자식 엄마 손으로 몇 살 때까지 키웠어요? 3살 때까지 키웠어요? 몇 살 때까지 키웠어요? 8살? 예, 예. 나는 7살로 봤는데. 8살 때 내가 한국에 왔거든. 조용히 봐. 예. 일단 엄마 말 안 끊고 내가 먼저 말할게. 3살 때까지 키워봤어요? 4살 때부터 키워봤어요? 엄마 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. 나한테는 7살이 보였어요. 엄마는 8살을 하지만 예. 한번 정확히 따져봐봐. 7살 뭐 가을에 나왔든지 한번 예. 따져봐봐요. 왜? 엄마 그늘이 7살밖에 없었노라.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. 예. 그러나 엄마는 이미 이 아이 3살, 4살 때 얘한테 정 주지 못하고 키웠어요. 네. 엄마 좀 미친 생활 했지? 예, 네, 할머니가 키웠어. 그니까 엄마가 키우지 못했다고요. 예, 네, 맞아요. 그니까 3살 때 키운 거 맞잖아? 예, 네, 예. 네. 어디서 따지고 있어, 씨. 응? 그니까 그 아이를 7살 때까지를 봤는지 모르나나? 네. 3살이나 키웠나? 4살이나 키웠나? 어? 나올 때는 정확하게 7살 때 엄마 정을, 어? 끌어라야. 예. 네. 어? 그때 한국에 왔어.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자. 네.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국에 왔어. 네. 한국에 와서 얼마 있지 않고 엄마가 비자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남자가 필요했는지 한국에서 재혼 아닌 재혼을 또 했다는데? 애 아빠 한 10년 가까이 살아갖고 헤어져갖고 이제 딸내미 같이 해서 힘드니까 재혼을 했죠.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예, 맞아요. 그 얼마 있지 않다가 뭐 예, 바로 뭐 돌아가시갖고 바로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고 재혼을 했다고 한국에 예, 와서 예, 뭐 10년이 안 있으면 사일나가 재혼을 했는지 예.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재혼을 했다 바로 했다 이 말 하는 거야. 예, 예. 그러다 보니 내 다시 또 하나 또 내 자식 하나 또 있지. 이거 지금 그 뭐냐 재혼해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식 하나 있고 예. 여기 와서 자식 하나 또 낳았지. 예, 예, 예. 여기 와서 예, 예.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고 엄마한테는 똑같은 자식이겠지만 예. 엄마가 그 똑같은 자식을 똑같이 키웠으면 좋으려면 하나한테만 정을 줬어 엄마는. 네 예, 맞아요. 하나한테 정 주고 진짜 정줄 중국에 있는 애한테는 정을 주지를 못했단 예, 말을 맞아요. 하는 거야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는 엄마 기다리느라고 혼자 늘 밖에서 혼자 낙서질하면서 오랜만 언제 오나 오랜만 언제 오나 오랜만 또 그 명절 때면 온다 그랬는데. 뭐 하면 할머니가 엄마 금방 온다 그랬는데 내가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엄마 기다렸다고 그 아이는. 근데 엄마는 전화로 그 아이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얼굴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. 예. 어? 긴 것만 말해라고. 예 맞아요. 예. 그치? 예. 보여준 적 없으면서 마음속은 그리웠는지를 모르나 한국에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건데 전 가정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잃고 살았다고. 맞아요. 예. 다 잃고 살았고
한국에서 산 남편한테만 충실했고 한국에서 난 자식한테만 충실했지. 그 중국에 두고 온 자식한테는 엄마가 진짜 겉으로만 속으로만 잘했겠지 잘했겠지 말만 했지 엄마라서 한 번도 품어준 적이 없다고. 엄마만 힘든 게 아니라고. 엄마만 엄마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은 남자를 여기 와서 만났으면 엄마도 그 아이를 생각을 했겠지. 근데 엄마도 만나다 보니 미친놈을 또 만났네. 맞습니다. 술 처먹어서 집밖에 모르는 새끼한테 네. 가정에 폭력적인 새끼한테 네. 또 밖에 가서 돈 쓰기 좋아하는 새끼한테 술 먹으면 일도 안 하는 새끼한테 내가 집을 그 남자를 먹이 살려야 되고 내가 자식을 먹이 살려야 되다 보니 내가 챙길 내 자식은 까맣게 잊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. 맞습니다. 그치? 예.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잘 키워주겠지 시어머니가 잘 키워주겠지 예. 그걸 믿고 살았다고. 네 예, 맞아요. 근데 그 아이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고. 그 아이 상처는 엄마가 보듬어주지 못한 그 아이 상처는 엄마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. 그 아이 상처는 엄마가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엄마야. 진짜 고생고생 살려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서 살아서 내 그 딸 데리고 와야지. 그 심적으로 살았던 것은 네. 안 돼요. 네. 아는데 그 남자가 그 딸을 받아들일 그 저기가 없어요. 네. 전혀 없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치? 네. 그렇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왔던 것도 있대요. 네. 그 때문에 엄마가 못 데리고 왔던 것도 있지만 근데 인간 같지 않는 남자 그래도 열심히 살았네요. 근데 엄마는 두 자식을 둘 다 망쳐놨어요. 어떤 자식? 중국에 있는 자식은 중국에 있는 자식대로 보지 못한 산발성이 돼버렸고 예. 산발성이 뭔 말인지 알죠? 예, 알아요. 예. 중국은 산발성 없어요. 그쵸? 예. 비행기 타고 가서 볼 얼마든지 보려면 봐요. 예. 아예 마음이 산발성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예요. 엄마는 오지마.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보여준 게 없으니까 엄마는 나 오지마. 예. 나 엄마 없이 살았어. 나 엄마 필요 없어. 예. 엄마는 너무 그림이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예. 그림이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엄마으로 변해버렸단 말을 하는 거고 예. 또 그냥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낳은 자식을 정원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엄마가 잘 거뒀으면 좋은 엄마 이 자식도 지네 아빠 하는 거 그거 보고 살아서 이 아이 중학교 때 예. 고등학교 때 이미 상처가 너무 컸어요. 예 맞아요. 예.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야. 밖에서 돌아다니고 예.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예. 그렇게 살지.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피눈물로도 살았을 거야. 이 아이 마음 작게 하는 일하고 예. 왜? 그 아이가 아버지라면 죽이고 싶대. 예 맞아요. 예. 아버지라면 죽이고 싶고 아버지라면 인간 같지가 않고 왜 나는 내 아버지는 인간이 아닌 짐승의 아버지가 되었을까? 어? 이 아이가 마음 닫기 시작한 것은 불과 1, 2년 전이야. 예. 엄마한테 사정했대. 예. 아버지하고 헤어져 달라고. 예, 예. 예 맞아요. 예. 아버지하고 헤어져다 헤어져 주라고. 예, 예. 그러면 나 철 줄겠다고. 예, 예. 근데 진작에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엄마. 이혼한 게 쉽지가 않잖아. 예. 이혼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 엄마도 선뜻 이혼을 못했어. 예. 그러나 엄마 이혼했어. 남편 안 보여? 예, 맞아요. 예. 이혼했어? 예, 예. 이혼하고 나서 그나마 이 호랑이가 그 전에는 엄마한테도 호랑이 노릇했어. 왜? 예, 지 말 안 들어주니까. 예, 맞아요. 예. 어? 아버지가 정말 싫었거든, 그 아이는. 예, 맞아요. 아버지 죽어달라고 빌는 아이가 그 아이야. 예, 예. 우리 아버지 제발 죽자. 할아버지, 하나님, 우리 아버지 좀 죽게 해주세요.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, 뭘 나서 죽든지. 그렇게 빌는 아이가 그 아이였다고. 이 아이 성격에. 예, 예.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빌었을까?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었으면 그렇게 빌었을까? 네. 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렇게 빌었을까? 나한테 얘기하더라고. 엄마 아빠 이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하더라고. 또 네. 아버지 죽으라고도 빌었어. 그건 얘기 안 하더라고. 그런 말을 네. 어떻게 하겠니? 네. 네. 근데 이혼하고 나서 그나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안길 줄 알고 엄마한테 보듬을 줄 알고 네. 그러지 그전에는 그냥 엄마의 자식이지만
다가가기 힘든 자식이었어. 예, 맞아요. 다가가기 힘든 자식이 이혼하고 나서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틀었다고? 이제는 내 엄마라면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. 네, 지금은 그래. 응, 내 엄마라면 불쌍하게 생각하고, 내 엄마라면 이제는 우리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몇 개 살려야 되겠다. 네. 너무 고생한 걸 많이 봤대. 네, 네. 그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다 뚫어 뻐시겠나 봐. 뭘 쨍쨍이랑 소리가 나. 그러면 뭘 집어 던졌던다든지. 네, 그, 응, 폭력적인 행사를 했다는 소리야. 네. 네. 쨍그랑 그러면 언니도 놀래고 애기도 놀래고. 네, 맞아요. 그 가슴이. 네, 네. 이 아이는 이 아이들로 상처를 받고. 네, 많이 받았죠. 중국의 아이는 중국의 아이들로 상처가 받았는데. 네, 아까. 네, 알아요. 긋지 못한 산발순이라고 그랬어. 네, 긋지 못한 산발순인데 한번 물어볼게. 네. 이 아이 참 착하기는 컸어요. 중국에. 네. 있는 아이가. 네, 네. 착하기는 컸는데 엄마 이 아이 7살 물어. 아까 그랬지. 정확하게 기억난 것은 아까 3살이라 했죠. 예, 예. 3살 무렵, 7살 무렵. 예. 그 후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지 엄마는 하나도 몰라. 예, 못 봤으니까. 예. 이 전화로 뭐 어떻게 컸다, 어떻게 하고 있다, 뭘 하고 있다. 남한테 들었지? 엄마가. 예, 들어본 적은 없다고. 예, 이 말을 하는 거야. 예, 맞아요. 어? 이 아이가 엄마 보기 싫대. 예.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. 예. 이 아이가 32살이나 될까? 예. 그러면 엄마를 찾아요. 지금 안 찾아요. 응? 살짝 여기다 이 아이 나이만 써주세요. 말하지 마시고. 넘었네요. 응. 넘었으니까 이 아이 마음을 달래주세요. 응. 이 아이가 엄마를 정말 싫어서 그 마음에 그 사팔선을 그은 게 아니라 너무 그리고 너무 엄마를 그리워하고 너무 애롭다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. 네. 이 아이가 사팔선을 그어버렸어. 그냥. 네. 사팔선 그은 것을 이제는 잘릴 나이는 지났어. 네. 잘릴 나이는 지났으니까 그래도 내 엄마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. 네. 근데 지가 살면서 중국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도 살았대요. 네, 예, 지도. 예, 너무. 예.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고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았대요. 네. 엄마가 그러고 할머니가 약속을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너네 엄마가 조금 돈 벌어오면 너 데리고 간단다 그것을 기했다가 얘한테 세뇌교육을 시켜줬나 봐. 할머니가 그랬어요. 그쵸? 네, 할머니.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언제 데리고 오나 그게 중학교까지는 기다렸어. 근데 고등학교부터 얘가 삼촌포로 빠져버렸어. 울으면 안 온다는 거. 네. 알고부터 삼촌포를 빠지고. 네. 엄마에 대한 엄마 단어를 없애버렸다고. 네. 응?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그 나이에서부터 좀 지났어. 네. 지났기 때문에 2년만. 네. 2년만 엄마가 끝놓지 말고. 네. 2년만 엄마가 이 아이 잘 전화라도 설득을 하든지 편지라도 설득을 하든지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엄마 보면 그때서야 엄마 볼 거야. 네. 응? 그리고 물어보자. 아저씨 산소 어딨어? 용밀이에요. 용밀이 그게 뿌렸거든요. 용밀이가 뭐야? 용밀이 공동묘지 있는데 그게 파주 용밀이. 아. 예. 근데 그쪽 난 용밀은 잘 모르는데. 예. 그쪽이 약간 새카매? 그게 왜냐면 이제 다 태우자 이제 꽉 차면 이제 한 몇백 년 될 거예요. 아. 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뿌려버리는 거야? 예, 예, 예. 그래서 나한테 새까맣게 들어오는구나. 예.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예, 근데 그때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차야 이제 잔디를 이제 심어갖고 이제 우리 보고 싶어 항상 그 자리 가거든요. 그게 가갖고 1년에 한 번씩. 아, 그래서 나한테 새까맣게 보였네. 예, 사람이 많죠. 이제 따지면 몇백 명 되니까. 그러니까 새까맣게. 왜 산소가 새까맣게 보일 일은 없거든. 예, 예. 뭐 자리가 안 좋으면 어둠컴컴하게 보이는 건 있지만 새까맣게 보이지는 않는데. 예. 이걸 비춰줬구나. 예. 근데 딸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. 딸이요? 네. 그리고 이제는 그 신장병이라고 그래야 되죠. 불안병. 예, 예, 예. 엄마 그걸 늘 달고 산 거 알죠? 예, 항상 불안하지, 항상. 예. 그쵸. 예. 그거 좀 내려놓고 사세요. 예. 응? 그래야 되겠다. 이제는 이혼하니까 내 새끼가 보이죠? 예.
그 전에는 그 아저씨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잊고 살았죠. 아내가 삶에 항상 불안. 아니 그 언니 불안증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말하는 거라고. 네, 그, 네. 어? 가정이 편안했으면 그 아이를 늘 눈물 속에 살았을 텐데 가정이 편하지가 못하다 보니 잠시 잠깐 그 아이를 잊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라고. 맞아요. 그랬었어요. 그래서 더 그한테 엄마가 죄를 많이 지었어. 네. 그니 마음속으로 애 아빠한테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다. 네. 빌면서 그 아이 찾으세요. 완전히 못 찾지는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무래도 궁금해갖고 어떻게 되나 싶어. 그리고 제가 지금 월요일에 출근하거든요. 그 집에서 이제 오래 할 수 있는지 싶어갖고 궁금해갖고 이제. 오래 할 수 있어요. 일은 어디 가서 요것도 먹지는 않아요. 네, 왜냐면 저 지금 논 지 한 달 가까이 돼갖고 이후 1일부터 그 집에서 일하고 합정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은 요구도 먹지 않는다고요. 아, 그래요? 일할 때는 만큼은 그치, 오래 할 수 있는 거지. 저는 오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2년 해야 또 그만두고 이상하게 안 맞으니까 막 잔소리하고 모르면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만두거든요. 원래 그 누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둬. 근데 그 집에서는 오래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애기 집, 애기 보는 집에서 근데 그 집 사모님도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엄마보다 보통 아닐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려나 중국에 있으려나 엄마가 더 보통 아니야. 엄마는 센터 같은 내 자식 떼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본 사람이 엄마가 보통 아닌 거 아니야? 안 그래? 응? 맞아요. 엄마보다 지독한 사람은 없어 대한민국에. 응? 중국에도 없을 것 같아. 응? 됐죠? 네. 영롱일까?